선수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했는데, 하는데 네. 교과 선수는 7점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자, 페드로 첸코 팀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마룬동에서는 공중 돌기, 그다음 힘으로 하는 기술, 그다음에 네. 균형 잡기, 네. 유연성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비행 요소도 이제 보니까 아크로바틱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죠. 네. 지금 옆에서 530에서 구르기. 지금 구르기 동작이나 그걸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네. 네. 자, 1분이 넘었죠. 이제 마지막 나오기 동작입니다. 나오기. 네. 두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역시 안정감이 있어요. 정타의 네. 선수. 지금 체조는 A난이도부터 G난도까지 있습니다. 네. A난이도는 0.2, B난도는 0.2, 그다음에 C난도는 0.4 이런 식으로 그렇죠. G난도까지 하면 0.7이 주어집니다. 네. 정타의 선수는 대부분 이제 0.4 이상의 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두 바퀴 반 비틀어서 바로 연결기 C난도 한 네. 바퀴 반 비틀었죠. 그리고 공중 동작인데요. 네. 지금 마룬동에서는 공중 돌기 하면서 연결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또 네. 가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이 종목에 175개 금메달 중에 123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예, 그 중에 이제 조카이 선수도 3개를 챙겨갔는데요. 네. 자, 조카이 선수, 아, 역시 15.35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예상대로 높은 네. 점수가 나옵니다. 아, 마루 종목 개인적으로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